저는 그때 미스터백이라는 드라마랑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거짓말하고 미니 시리즈는 거의 24시간 스탠바이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또 이 작품은 제가 하고 싶다고 했고 두 개 다 놓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진짜 목숨 건 스케줄을 소화를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차에서 자고 그 24시간을 정말 잘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진짜 힘들게 찍었거든요, 저는. 그래서 소심이 나면, 그때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요. 제가 진짜 재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촬영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, 최대한 이제 여기 저예산이고 하니까 이 영화에도 스케줄상 피해를 입히면 안 되고 거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랬는데 이제, 그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근데 성천 오빠가 되게 저를 이해를 안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빠를 조금 미워했나 봐요. 근데 마지막 씬을 찍는데 제가 오빠랑 저랑 교회신에서 제가 감정신에서 14테이크를 무려 갔어요. 도저히 감정이 안 잡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빠 내가 한 번만 오빠 안아볼게 이랬어요. 그래서 오빠를 꼭 안았어요. 그랬더니 오빠를 사랑하자 진짜 친오빠처럼 사랑하자 이랬더니 안고 나서 한 번에 그게 오케이가 난 거예요. 아, 내가 오빠를 되게 미워하고 있었구나, 그동안. 오빠가 날 이해 안 해줘서. 이 연기도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마음이니까 이게 진짜로 사랑을 해야지 티가 나는구나.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 베프가 돼가지고 지금은 일주일에 5번씩 보고 지금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.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죄송합니다. 길게 해서.